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시다 관광 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음식점을 찾아가거나 할 때 낯선 외국이라면 이곳은 영업을 몇 시까지 하지?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 이런 소소한 사항들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 오셨다가 음식점이 11시까지밖에 안 해서 10시 반쯤에 찾아갔는데 주문을 못하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업 시간을 물어보고 지불 방법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럼 먼저 영업 시간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난지마데 에이겨오시마스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라는 질문은요. 난지마데 에이겨오시마스카? 난지마데 에이겨오시마스카? 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요. 몇 시이죠? 난지. 난지.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시간 물어보실 때. 난지 데스카? 난지 데스카? 라고 여러분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이죠? 난지마데. 난지마데 라고 해서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하실 때 난지마데 데스카? 난지마데 데스카?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영업합니까? 라고 질문을 붙여보았어요. 영업을요? 애교. 애교 라고 해서 영업합니까? 애교 시마스카? 애교 시마스카? 라고 하니까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라는 질문은 난지마데 애교시마스카? 난지마데 애교시마스카? 이 형태가 되겠죠? 다소 이 문장이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몇 시까지입니까? 난지마데 데스카? 난지마데 데스카? 라고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지마데 애교시마스카? 閉店時間はだいたい 11時ぐらいです. 네, 제주도에 우리 음식점들이 보통 11시까지 영업하는 곳이 참 많은데요. 자, 그 시간을 기준으로 보통 11시까지 영업합니다. 즉, 폐점 시간은 보통 11시까지입니다. 라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閉店時間はだいたい 11時ぐらいです. 閉店時間はだいたい 11時ぐらいです 라는 문장인데요. 폐점시간은 보통 11시까지 정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폐점시간이죠. 閉店時間. 閉店時間. 閉店하면 폐점이고요. 시간의 지깡. 지깡이라고 하니까 閉店時間は 하게 되면 폐점시간은 형태가 되고요. 보통 대체로 라고 할 때 だいたい. 다이다이 라고 합니다.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면 빼셔도 되겠죠. 11시, 11시, 11시 딱 11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도를 붙여보았어요. 11시 ぐらい, 11시 ぐらい 데스 하게 되면 11시 정도입니다 형태가 됩니다. 즉 폐점시간은 보통 대체로 11시까지 11시 정도입니다 라고 표현하실 때 閉店時間は 다이다이 11시 ぐらい 데스. 閉店時間はだいたい 11時ぐらいです 라고 소개해 보시고 음식점 찾아가셔서 당황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면 좋겠죠? 閉店時間はだいたい 11時ぐらいです. 자, 이번에는 현금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것인지 지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하라이와 갱킨데 나사이마스카? 자, 손님에게 정중하게 지불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시하라이와 갱킨데 나사이마스카? 오시하라이와 갱킨데 나사이마스카? 라는 아주 공손한 표현인데요. 오시하라이.
오시하라이, 접두서 어를 때고요. 시하라이, 시하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불이죠. 지불을요. 오시하라이, 시하라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현금은요. 갱킹, 갱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갱킹 되시마스까? 갱킹 되시마스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마스까의 아주 공손한 표현이죠. 나사이마스까? 나사이마스까? 라고 하게 되면 하겠습니까가 하시겠습니까 정도의 높임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갱킹 되나사이마스까? 갱킹 되나사이마스까? 라고 손님에게 여러분들 지불 방법 물어보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시하라이와 갱킹 되나사이마스까? 크레딧도 카드도 쓰가에마스. 네,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때는요. 크레딧도 카드도 쓰가에마스. 크레딧도 카드도 쓰가에마스. 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이죠. 크레딧도 카드. 크레딧도 카드.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뭐 카드. 카드 이렇게만 쓰셔도 아 보통 신용카드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하자면 크레딧도 카드. 크레딧도 카드라고 신용카드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용합니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쓰카에마스. 쓰카에마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쓰카이마스라고 이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쓰카이마스 하게 되면 사용합니다가 됩니다.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즈카 이마스가 아니라 즈카 에마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돼요. 즈카 에마스. 즈카 에마스라고 해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실 때 크레딧 카드도 즈카 에마스. 크레딧 카드도 즈카 에마스라고 여러분들 친절하게 표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냐고 질문하실 때에는 문장 뒤에 까만 붙여서 의문조사 까만 붙여서 활용해 보셔도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레딧도 카드도 쓰가에마스. 난지마데 에이교시마스까? 閉店 시간은 대략 11시 ぐらいです. 오시하라이와現金でなさいますか? 크레딧카드도使えます. 네, 오늘은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물어보고 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지불을 할 때요 현금으로 할지 신용카드를 할지 물어볼 때 또는 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시간이나 우리 금액 이야기하려고 하면 숫자 꼭 익혀두셔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숫자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간 표현할 때, 금액 표현할 때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타!